지난 주말이었죠.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20대 남성 두 명이 흉기를 휘두르며 싸우다가 한 명이 숨졌습니다.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까지 싸웠을까? 봤더니 한 여자를 둔 삼각관계 때문이었습니다. 서지희 기자가 재구성했습니다. 지난 2일 새벽, 27살 박모 씨는 전 여자친구의 남자친구인 조모 씨를 한 초등학교 인근으로 불러냈습니다. 그런데 박 씨는 조 씨를 만나기 전 근처에 있는 한 식당에 들러 흉기 네 자루를 훔쳤습니다. 흉기 두 개에다가 때깔은 거 이거 무만한 거 두 개, 그렇게 두 개 같아요. 그러니까 칼만 없으라고 이상하다 싶어서 내가 이거 받을세다 이만 좀 하지 않으라고 뭐. 흉기를 들고 온 박 씨는 이곳에서 조 씨와 만났습니다. 술에 취한 두 사람의 말다툼은 금세 몸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. 그 학교 앞에 버스 정류장이 거기서 살려달라 그래가지고 그 소리 듣고 가서 신고했다고 하시죠. 결국 칼부림 끝에 조 씨는 숨졌고 박 씨는 크게 다쳤습니다. 여자친구를 두고 일어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. 경찰은 박 씨가 훔친 흉기 네 자루 가운데 두 자루가 끝이 부러진 채 혈흔이 묻어 있었으며 그 가운데 하나는 시신 속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. 경찰은 또 나머지 하나는 박 씨가 스스로 화를 이기지 못해 흉기를 치던 가운데 부러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. 박 씨가 흉기 끝을 일부러 부러뜨렸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경찰은 일단 박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. 경찰은 일단 체포영장을 받아두었다가 박 씨가 퇴원하면 체포해 진술을 받은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. TV조선 서지입니다.